세이브존이요? 팔아요, 세이브존은. 세이브존은 먹었으면 이제 나와요. 경고는 내비두고요. 세이브존은 수익 많이 받잖아요. 예? 정리해요. 여기 추천이 여기서 했잖아요. 그죠? 많이 먹었으면 나와요. 수익 축하드려요. 세이브존 수익 축하해요. 잘 먹었네. 예, 구시님은 아주 제대로 이빨 먹었네. 세이브존. 예? 2200원에서 2150원에서 50% 먹었네. 잘 먹었네. 축하해요. 맛있게 잘 먹으시오. 잘하시오. 넥스타에 1800원 뚫었시오. 갖고 가자. 일단 여기까지. 2300원까지 홀딩. 자, 손절가는 1800원. 자, 지금부터 손절가는 1800원이다. 내가 산 가격이 손절가요. 지금부터는 목표가를 2300원을 두고 싸운다. 손절가 1800냐. 내가 산 가격. 누가 오션브릿지를 15,000원에 목표가 19,000원이라고 그래? 누가 그래? 여기 목표가 19,000원? 얼마에 들어왔어요? 15,600원? 6,000원, 22,000원 찍었어? 나와요. 일단 나왔다가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. 이 자리가 깨고 내려오면은 다시 여기서 시작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 나왔다가요. 예를 들어서 내일 손절가를 내일이요. 17,000원 손절가를 잡고요. 손절가. 17,000원 손절가. 내일 한번 이렇게 땅 쳐. 내일 오전에 이렇게 한번 올려줘. 그럼 익절하고 나와요. 내일 아침에 오전에 한번 땅 이렇게 친다. 그럼 땡큐하고 나와요. 손절가는 17,000원. 그리고 이 자리를 깨는지 안 깨는지를 잘 봐야 돼요. 15,000원 자리를. 이제 올라갔다가 땅 치고 이제 내려온단 말이야. 내려온 다음에 이 자리를 유심히 잘 봐야 돼, 이 자리를. 얼마? 14,650원은 깨지나 안 깨지나. 그 다음에 재매수로 들어가도 이 자리를 보고 결정을 해야 돼. 알았죠?